짜잔! 나랑나에서 준비한 스페셜 영상! 신비 아파트 귀신 닮은 사람? 아니죠! 닮은 개, 도그, 멍멍이! 닮은 개 특집 2탄입니다! 짝짝짝짝짝! 혹시 이건 안 닮았잖아! 생각이 들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러블리한 마음 부탁할게요! 닮았다고 생각해라 생각해라.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독특한 컨셉의 영상도 준비해서 올릴게요. 인큐버스 닮은 견종은 정장 입은 퍼그. 우! 정장 입은 모습이 딱 인큐버스죠. 우리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견종 중 하나예요. 얼굴이 완전 귀엽게 꾹 눌렸는데 눈은 땡그란 게 인큐버스랑 쌍둥이죠. 퍼그는 사실 아주아주 순하고 애교스러우면서도 느릿느릿 여유로운 견종인데요. 눌린 코 때문에 잠을 잘 때 코를 아주 심하게 골면서도 깊은 잠을 잘 자기로도 유명합니다. 꿈속에서 인큐버스를 만나도 워낙에 느긋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자는 편이기 때문에 인큐버스가 포기하고 풀어줄지도 모를걸요? 난 자는 게 취미게! 켈베로스 닮은 견종은 알래스칸 말라미트. 눈 썰매견으로 대표적인 견종인 알래스칸 말라미트는 큰 덩치와 화려한 털갈기, 머리만 세 개라면 그냥 켈베로스라고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강인하고 튼튼한 몸을 자랑하는 견종으로 아주 추운 극지방 탐험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인내심이 좋기 때문에 만일 정말 지옥의 문을 지키는 경비견이 있다면 말라미트가 제격입니다. 난 모든 것이 강인하게! 다음 귀신 만티코어. 닮은 견종으로는 티베탄 마스티프. 일명 사자개라고도 불리는 마스티프 종이고 최고 99kg까지 몸무게가 나가는 견종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개로도 알려져 있고요. 덩치부터 그 사나움까지 단 한 명의 주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부터 동물들에게 위협적인 최고의 사나운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덩치와 무자비한 만티코어의 성격까지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 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다음 귀신 슬렌더맨. 닮은 견종은 도베르만. 오, 검은색 짧은 털에 윤기 좔좔. 우아하면서도 사나워 보이는 도베르만입니다. 항상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신사인 척 행동하는 슬렌더맨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도베르만은 덩치가 크고 날카로워 보이는 외모 때문에 많은 영화에서 대표적인 경비견으로 등장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나운 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워낙 똑똑해서 경비견이나 경찰견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여지는 이미지에 비해 우리 도베르만 친구들은 매우 매우 온순한 편이고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도 키우기에 걱정이 없는 순딩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자기 덩치가 큰 걸 모르고 평생을 자기는 작은 아기 강아지라고 착각해서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무릎에 올라와서 안기는 재롱둥이랍니다. 난 사실 사랑받고 싶게. 다음 귀신 보안. 닮은 견종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티베탄 테리어. 티베탄 테리어는 2000년 전부터 티베트의 라마 교도들이 귀신을 쫓는 개로 여겨 소중하게 길렀을 만큼 역사와 믿음을 자랑하는 견종입니다. 보안도 한때 귀신을 쫓는 테마사였던 것을 기억해보면 티베탄 테리어와 보안은 통하는 점이 있는데요. 검정색의 티베탄 테리어는 도안처럼 어두운 분위기와 함께 얼굴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외모도 비슷해서 선정했습니다. 유아야! 난 귀신을 쫓게! 다음 귀신 너무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양갱이입니다. 닮은 견종은 세퍼드! 대표적인 군용견, 대표적인 똑똑한 게 바로 세퍼드죠. 잘 훈련된 세퍼드는 싸움에서도 그 덩치와 민첩함, 용감함으로 쉽게 지지 않는 견종인데요. 신비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온 양갱이처럼
자기보다 큰 상대에게도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할 견종이라면 세퍼드만한 견종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세퍼드는 보통 훈련이 잘된 친구들을 TV에서 봤기 때문에 모두 다 올바른 행동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웬걸요? 물론 다른 견종에 비해 금방 훈련이 되고 똑똑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자라는 세퍼드들은 사고도 많이 치는 귀염쟁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진 보이시죠? 신발을 물어뜯고 있는 세퍼드에게 양갱이의 모습이 뿜뿜! 내가 제일 용감하게! 다음 귀신 금돼지! 닮은 견종으로는 엄마야! 엄마야! 샤페이! 누가 샤페이고 누가 금돼지인가요? 쭈글쭈글 오동통한 샤페이는 일명 수건개라고 유명한 견종입니다. 특히 아기 때 그 쭈글쭈글함은 보는 사람들을 그냥 모두 사랑꾼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력이 있죠. 커지면서 이 주름은 좀 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주름이 아주아주 많아야 몸값도 더 올라가는 독특한 견종입니다. 가족에게 충성스럽고 다정하다고 하고요. 실제로 보면 무서운 도사견의 얼굴과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개를 아주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다 큰 샤페이는 조금 무서워요. 살이 띠룩띠룩한 게 매력이게. 다음 귀신 치생. 닮은 견종은 스키퍼키. 치생을 처음 만화로 그렸을 때 혹시 스키퍼키를 생각하며 디자인을 완성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민첩하고 쉽게 지치지 않는 활동력을 갖고 있는 견종으로 밤에 활동하기 좋아하는 스키퍼키를 만난다면 신비로운 동물로 보일 정도로 목 주변의 갈기와 장식털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치생 목 주변에도 풍성한 연기가 감싸고 있는 것처럼 얼굴 부분의 느낌이 특히 비슷하지 않나요? 난 냄새는 안 나게! 다음 귀신 구미호! 너무너무 이뻐요! 닮은 견종은 화이트 스위스 세퍼드! 오! 이건 그냥 구미호! 인정! 인정! 앞서 본 양갱이의 세퍼드와 같은 견종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아주 희귀하게 태어나는 흰색의 세퍼드들만을 교배시켜서 철저하게 하얀색 세퍼드로만 키우는데요. 세퍼드의 후손답게 훈련 습득력은 물론 충성심과 친절함이 온몸에 쫙 흡수된 훌륭한 견종이라고 합니다. 특히 원래 세퍼드가 가진 공격성보다 훨씬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화이트 세퍼드가 진짜 따봉이라고 합니다. 다만 덩치가 좀 크고 활동성이 매우 매우 좋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무리무리 외모와 털갈기, 핑크색 귀까지 완벽한 구미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 그냥 구미호라고 부르게! 다음 귀신, 아니 도깨비? 드왁시니! 닮은 견종은 불마스티프! 얼굴이! 불만 있으면 이건 그냥 두억신이죠! 푹! 찌그러진 얼굴에 뭔가 주위에 주름이 순진해 보이면서도 강인하고 무서워 보이는 표정과 덩치까지! 불마스티프는 힘, 속도, 후각, 용맥성, 사나운까지 모두 갖춘 견종이기 때문에 경비견으로 실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 나쁜 사람을 공격하지만 상처나지 않게 물고 늘어져서 나쁜 사람을 다치지 않고 잡는데 큰 역할을 하는 공격 기술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이건 두억신이가 흑화되기 전에 불쌍한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인간들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장면과 비슷한 이야기죠. 거기에 얼굴까지 두억신이와 쏙 닮았으니 당연히 닮은 개로 선정했습니다. 난 인간을 지키게! 귀신은 아니고 가끔 귀신 같은 캐릭터로 변신하는 레오입니다. 닮은 견종은 시바견 블랙탄. 페로페로스로 변신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귀여운 레오. 일본의 전통견 시바 중에서도 검은색의 블랙탄과 레오의 모습은 정말 똑같은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은 견종이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정말 정말 충성스럽다고 하는데요. 작은 동물이나 새를 사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도 화나면 무섭게! 방귀신 손각시! 닮은 견종은 골든 리트리버! 짜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비아파트 귀신들과 닮은 게 2탄의 마지막인데요. 물도 정말 좋아하지만 지능만 보면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온몸을 묻혀가며 굴러다니는 걸 좋아하는 골든 리트리버. 송각시처럼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사랑꾼. 골든 리트리버의 주인 사랑, 가족 사랑, 인간 사랑은 전 세계 누구나 인정할 만큼 유명하죠. 물론 송각시처럼 안타까운 결말은 없어야겠지만 넘치는 사랑만큼은 최고인 골든 리트리버를 송각시의 닮은 개로 선정했습니다. 난 완벽한 사랑꾼이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개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개를 소개하고 싶어서 아들과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개들을 사랑하고 개의 특성도 알아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준비할게요. 그럼 안녕! 햄스 동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는 좋아요와 구독을 좋아하게 눌러주세요. 좋아하게 눌러주세요.